겨울아 구트카토와 안녕하십니까. 거의 6년 전 2015년에 국가들은 합의를 통해서 지구기온 상승을 1.5도씨로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책과 계획을 마련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 달성을 20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개 핵심 부문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째, 각자 장기 탄소 중립 목표 공약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목표가 국내 법안에 반영돼야 하고 국가 행동의 중심으로 최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기 목표가 북극성 되는 것입니다. 둘째, 탄소 중립 목표에서 역산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하고 우리 각자의 배출량 감소 노력을 1.5도씨 목표에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모든 금융 관련 결정은 저배출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뉴질랜드 국부 펀드는 13개 타 펀드와 원플래닛 국부 펀드 협의체에 가입했습니다. 함께 우리는 기후행동이 한 요소로서 약 30조 달러의 운용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어떻게 무역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지를 모색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와 다른 5개 국가는 무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개발이 상호 보완성을 갖도록 협상을 통해서 기후변화, 무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협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 규칙을 이용해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세계무역기구의 장기의제로 편입하기 위해 새로운 WTO 강요 선언을 11월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뉴질랜드는 21차 APEC 개최에 맞춰서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뉴질랜드가 전념하고 있는 부분은 혁신을 통한 농업부문 배출량 감축입니다. 먼저 가격을 농업부문 배출량에도 책정하고 협력을 통해 50여 개 국가와 글로벌 연구 동맹을 결성하고 연구와 모범 관행을 공유하여 배출량 관리와 식량 안보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후 재원이 필요합니다. 태평양 인근 국가들은 기후변화를 최대 단일 위협으로 파악해서 생계와 안보, 웰빙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통해 기후 행동을 취하고 그 적응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효과적인 글로벌 차원의 기후변화 행동을 위해서는 기술, 자원,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도구들을 공유해야 합니다. 마페로, 마판고, 가오디, 아이테, 마히.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한다면 저희의 노력은 마무리될 것입니다.